강아지들이 좋은 걸 먹어서 그런지 건강해졌죠. 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, 건강하고 우리 뻐기는 네. 이제 입맛이 발달이 돼서 아주 미식가가 됐어요. 입맛이 네. 발달이 됐어요? 개가 네. 입맛이 네. 발달이 됐다. 오늘은 네. 정말 간식의 대명사죠. 네. 고구마 말랭이를 할 텐데요. 네. 이게 네, 쇠고기입니다. 네, 쇠고기 이건 이제 우둔살이라고요. 네. 기름이 적은 궁뎅이살. 이거 우둔살이고 이렇게 만지셔야 될까요? 아, 네. 어떻게 네. 만드는 건가요? 자, 이거는요 정말 네. 간단한데요. 네. 요거를 이렇게 통째로 좀 쪘습니다. 아, 네. 찌는데 안에 심이 있을 정도. 맞아요, 약간 네. 그런 것 같네요. 네, 이런 정도로 제가 쪄놨어요. 네. 기름을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. 하나 드시고 싶으세요? 네. 이 고구마를 제가 오늘 쇠고기랑 같이 먹이잖아요. 근데 애들이 이걸 하나만 안 먹고요. 계속 달라고 해요. 안 줘야 되는 선생님이 주시는 거죠? 어떻게 사람이 먹는 걸 그래요.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래야 안 주죠. 다 이렇게 종이에 받쳐서 핏물을 뺐어요. 아유, 빛깔도 좋고. 이게, 네. 이게 우둔 우둔살이어가지고 이게. 지방이 많지 않아서. 이렇게 해도 돼요. 근데 이거는 보존 기간이 짧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비법 제가 하나 있어요. 아니 주세요. 기다릴까요? 네. 네. 자, 바로 요겁니다. 뭡니까? 요게 뭐냐면 꿀이에요. 꿀? 네. 이 꿀은 설탕하고 또 다른 당분이죠. 아, 네. 단맛이 슴슴해서 네. 확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. 혹시 저혈당을 가진 강아지들이 있으면 이 꿀은 또 혈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. 이 꿀을 발라놓으면요 간식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말고요. 너무 많이 말고요. 너무 많이 말고라고 하시는 아, 네,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? 선생님 같으시면 이렇게 조금 발라서 맛이나 있겠어요? 아니 강아지들은 왜 살지나 몰라요. 네? 왜 살지나 몰라요? 네. 아 근데 이것도요. 네. 제가 먹은 거예요. 저희는 하루에 세 끼를 먹지만 네. 저 녀석들은 두 끼 먹잖아요. 두 끼 먹어요?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강아지는요. 네.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아요. 그럼 우리 뻐기 큰일 났는데 뻐기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저 건조기에다 이제 말릴 건데요. 4시간 정도? 4시간? 네. 선생님 이거는 그냥 주기는 그런데요. 이거는 네. 간식이어서 네. 약간 보상한다는 느낌으로 아,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개인 게 있나요?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. 이렇게 순하게 말 잘 듣고 웃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할 줄 못하면서 말을 잘 듣는다? 네 그러니까요.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을 잘 듣는다? 네. 그게 뭐죠? 그러니까 별로 저하고 갈등할 일이 없다는 거죠. 이게 앉아 가르칠 때 너무 네. 쉬운 게요. 이렇게 큰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. 그렇게 잘랐어요. 자, 지금도 이 친구 이제 간식 네. 냄새 맡게 하고요. 이렇게 냄새 앞에서 코 앞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. 네, 네. 그러다가 점프하려고 그러면 살짝 몸 흔들고 다시 냄새 맡게 해주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기다려야 돼요. 아,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가 엉덩이를 땅에 낮추는 거야. 동작으로 이 친구가 네. 배워야 되는데 볼게요. 앉았어요. 그럼 먹어요. 앉았다. 조금만 앉아. 이제 뛰지 않고. 네. 네오는요? 네. 그런 게 뭐야? 그런 게 뭐야? 쭉 앉았어요. 야, 엉덩이 붙여야지. 붙이는 척 하면 어떡해. 구경했으니까 너도 하나. 이거 선생님 스타일. 이쁘니까. 이쁘니, 선생님 스타일. 이거 진짜 네, 저 네. 가져야 됩니까? 네, 꼭 그렇게. 진짜로요? 근데 이게 콜크 뚜껑 같은 있는 병에다 하면 습기를 네, 네. 좀 또 뚜껑에 흡수해서 좀더 많이 네.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지 분단 하시는데. 네, 그럼요, 선생님. 네. 이렇게 보관하시면 너무 해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그렇구나. 네.